여름을 머금은 강물 따라 나무가 우거진 숲을 지나면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고양이 30마리 그리고 장애견 한 마리. 여자인데 누구나 마주칠 수 있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는 없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마리를 돌보고 있는 윤종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1마리 고양이 같이 돌보고 있는 지순주입니다. 이번에 고부애가 찾아간 곳은 충주. 1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2층에는 고양이들이 살고 있죠. 녀석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 와, 정말 근사하죠? 이 집에는 총 몇 마리가 살고 있는 건가요? 1층에 지금 돌보고 있는 새끼 3마리랑 그 이제 길냥인데 가게로 들어오는 애들 저희가 중성화해서 돌보는 애 2마리 성묘, 5마리, 이쪽에 7마리 고양이, 그리고 이쪽에 6마리 고양이랑 강아지에서 14마리예요. 19마리? 19마리 맞나? 네, 19마리. 맞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끼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서울로 입양을 가서 이제 그 애기는 빠질 거고. 멤버들은 안 헷갈리는데 마리수가 헷갈려요. 그러면 저 멤버들 한번 저희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다 있질 않아서 밑에 내려가 있는 애들이 놀이터에 다 내려갔어요. 이곳의 자랑 고양이 놀이터. 2층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놀이동산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스케일!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 이게 캣닙, 이 근처에 캣닙 농장이 있는데요. 이 캣닙을 선물로 받았어요. 방금 수확한 신선한 캣닙! 우와! 이 또한 여기서 지내는 녀석들의 특권입니다. 아, 취한다. 향이 풍부해. 얘네가 좀 더 예민해지는 1층은 이제 애들 놀이터로 해주려고 저희가 이걸 집 지을 때부터 다 이렇게 설계해서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 맞은편 공장에 사장님이 밥 주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많이 다쳐서 저희가 중성화를 시켜줬거든요.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그 길로 안 가고 저희 카페에 눌러 앉은 고양이예요. 이름은 얼큰이고 얼굴이 커가지고. 그지 않아. 귀여운 악갱이들 발견. 얘네는 한배고 얘는 이제 딴 애인데 여기 길냥이 아빠 오는 애가 있는데 요런 분이에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얘는. 이게 특이한데 네. 왜 어떻게 미호라고 지으셨는지. 아, 얘가 아기 때 울 때 미호 미호 이렇게 울어가지고 내려와. 미호가 털이 약간 현재야 떡지고 떡이 많이 졌어요. 내려와. 그루밍을 구내염 때문에 그루밍을 못해서. 고양이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미호가 입 안에 염증이 심해서 다른 걸 잘 못 먹어요. 생식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먹여봤는데 내가 잘 먹고 먹을 때 통증도 별로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봐도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이 녀석은 클래스. 이곳에서 돌보는 유일한 반려견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아시면 되게 신경이 손상되어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없다는데요. 적어도 하루에 4번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 전 준비됐어요.
이렇게 방광을 압박을 해줘야지 오줌을 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끊어져서 이렇게 눕혀야 되고 변은 또 이렇게 눕혀야 돼요. 나름의 방법과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해왔던 일이니까요. 아유, 시원해. 정말 고마워요. 토끼가 왜 하체마비가 됐는지 원인은 혹시 아세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 하만보호소에서 들어왔을 때 총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네, 몸에 척추 쪽에 총알이 박혀서 신경이 다 손상이 되고 끊기고 해서 그거는 이제 총알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일부 파편은 아직도 그 척추에 박혀있는 상태고요. 클래스가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기 사고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못할 짓을 한 경우에 있는 아이를 안락사까지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얘한테 너무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을 두 번이나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연을 듣고 불쌍한 마음이 또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된 경우이기도 해요. 카페일로 한창 바쁜 시간. 갔다 올게. 어, 보호자님, 어디 가세요? 차로 2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아,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카페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릿수가 많아져서 이쪽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또 다른 고양이들을 돌보는 곳이네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녀석들이지만 여기서만큼은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뭐 쉼터나 보호소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있지만 그 도담이라는 뜻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부르기로 해서 이 장소를 이제 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12마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와요. 바쁜 와중에도 간식을 안 챙겨주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도담에 들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보호자. 12마리 모두에게 간식은 물론 사냥놀이까지 잊지 않고 해줍니다. 안녕, 몽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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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볼게요. 아직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가자. 같이 갈까요? 호재님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산책 시켜주려고요. 원래 보행기 타고 가능했는데 지금 보행기가 좀 고장이 나서 유모차에 태워서 네, 산책 가려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끈 부분이. 아쉬운 대로 유모차 산책에 나서봅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의 반가운 만남. 아이, 얘가 뒷다리를 못 써서. 우리 아주머니도 길 고양이 많이 여기 밥을 많이 주고 12마리까지 키웠어요. 여기 개도 뱀을 못 잡는데 고양이는 뱀을 잡아요. 뱀을 잡아줘서 고맙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저 여기 이사 와서 저분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여기 원래 여기가 산이었는데 깎아서 지금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건데 그때 당시에 뱀이랑 쥐가 엄청 많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고양이가 와서 밥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여기 쥐하고 뱀을 잡아주고 싹 없어져서 지금은 아예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마을 주민들이. 고양이가 환영받는 동네. 보호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렇게 보고를 좋아해서 막 이런데 막 냄새 맡으면서 한참씩 있고 그러는데. 그치 클래스? 그래도 이거 냄새 맡고 한참 있지. 아, 갓잎이 따로 없구만.
보호자님 그렇게 좋으세요? 아유, 아 너무. 야 하나씩 먹어. 응. 얘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못 해줘서 그게 좀 미안하고 워낙 돌봐야 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한테 좀 시간을 많이 못 가져줘서 그게 좀 미안하네요. 지금 보시면 표정이 되게 밝잖아요. 스마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가자. 플러스 음악 틀고 갈까?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정말 태평하다고 하네요. 태평한 얼큰이와 달리 아침부터 분주한 보호자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동물병원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젯밤에 네. 구조된 네, 그죠. 길 고양이 애기 고양이. 네. 얘 눈 좀 아프다. 네, 눈이 이렇게 아... 어렸을 때부터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잡다가 네. 어제 기적적으로 오, 잡았는데 눈이... 애가 카페 주변에서 생활하는 길 고양이들 중 눈에 염증이 심해서 눈여겨보던 한치.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야생성이 강해 쉽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어젯밤 포획에 성공한 거죠. 네. 한치야. 근데 며칠 전부터는 거의 저희 앞에서 맴돌았어요, 얘가. 한치야. 조심하세요. 야생이에요. 야생 고양이 새끼. 이렇게 잠깐만 잡아주세요. 아직 애기인데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먼저 눈 소독을 하는데요. 아,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아까 눈이 안 보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또 눈이 부어서 이쪽 눈은 아주 깨끗해요. 네. 결막이 가라앉아야지 그 각막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입원하기로 결정. 일단 지금 좀 전에 안약 하나 들어갔고 조금 있다가 안약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네네. 아직 안약 처치를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는 아직 원장님께서 조금 있다가 결정해 주실 거라. 네네. 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태어나는 녀석도 있답니다. 한치, 얘 여기 사는 애예요. 장고. 장고 집에 가자. 장고, 많이 좋아졌네. 네네. 장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에 갑자기 아팠던 네. 갑자기 얘가 기운이 없고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걷고 그게 신경 증상이었었구나. 네. 몸을 못 가누고 그 어눌해진 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중추신경 문제에 의한 것으로 이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좀 남아 있어요. 예. 네. 아직은 좀 약 마저 먹고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와. 들어가도 돼? 아. 네, 오세요. 네. 장고. 장고요? 엄청 멀쩡해졌어. 장고 다 났어? 거의 다 났어요. 네. 이제 집에 가야지. 또. 네, 태어나면 되지. 네네. 가시면 돼요. 저희가 약 챙겨드릴게요. 네. 고생 많았어. 장고 안녕. 잘 가라. 네, 밥 잘 먹고. 아이고. 완전 다 났네. 아이고. 다 났네. 가자. 집에 가자. 장고야, 잘 가라. 네, 장고 안녕.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이제는 장고와 함께 카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슬슬 출발하자고. 그리웠던 집입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 같죠? 장거리 이동을 마친 장고부터 서둘러 챙겨주는데요. 결국 녀석이 돌아왔군. 와, 장고가 돌아왔다. 야, 오자마자 인기 만점인데요. 장고 더 멋있어졌다. 장고, 이리 와. 장고야, 장고. 아이고, 장고. 둘이 원래 친해요? 네, 여기
같은 방에 여기 친하게 지내는 애들. 장고가 여기 며칠 동안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한 9일? 장고 완전 쌩쌩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쪽 눈이 지금 시력이 다 안 돌아왔어요. 장고 들어와, 들어가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장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장고 일로와 먹어. 늦은 점심을 챙겨줍니다. 일로와, 장고 여기 있네. 다른 친구들하고 뭐 문제 없나요? 아, 초반에 냄새가 달라져서 막 서로 막 하악질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또 괜찮네요. 식후에는 병원에서 챙겨준 약을 먹어야겠죠. 장구약 먹자. 나 장구약, 약은 거부한다. 약에다가 짜먹는 간식을 이렇게 발라주시네요. 아, 네. 이게 약을 한 번 먹는 거는 그냥 잘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이제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게 알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잘 삼켜요, 애들이. 그래서 아, 해봐. 삼켰어? 됐어? 이거 더 먹을까? 난 지금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간식을 먹은 거야. 응. 이제 아픈 친구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손이 많이 가네. 아, 상당히 많이 가죠. 먹는 거 안 먹으면 또 일일이 또 맛있는 거 기후성 테스트 해가면서 또 다 먹을 때까지 다 먹여야 되고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다 보면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친 고양이도 보게 되고 또 이제 어미 잃은 고양이도 보게 되고 해서 길에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되는 애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한 케이스로 일단 설명을 드릴까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가게 밖에서 굉장히 모여서 웅성거리는데 나가봤더니 차 보닛에서 그 고양이가 두 시간째 울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어린 새끼 고양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애기가 요만한 한 2개월 정도 된 새끼 턱시도 고양이였는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나왔을 때 다 기쁨의 박수를 치고 좋아는 했는데 하나 둘 떠나고 고양이랑 저희만 남은 거죠. 지금 병원에 갔다 온 장고. 태평한 얼큰이가 요즘 바빠졌다는데요. 바로 새끼 고양이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삼촌은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보호자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도 크면 나처럼 되거든. 야, 그리고 큰 거 아니야. 암컷들하고 길고양이 암컷들하고 새끼들하고 다 얘를 친아빠처럼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따라 얼큰이의 어깨가 축 처져 보입니다. 마치 헤어질 끝까지. 것을 아는 것처럼. 알면 이제 마음 아프시겠어요. 마음 이제 아픈 거는 그거는 뭐 두 번째고요.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더 먼저고요. 잘 살아주면은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마음을 녀석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신나게 뛰어놀 뿐이죠. 약속된 시간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이쪽에 앉으세요.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뭐 내려놓을게요. 일단 저희가 입양 계약서거든요.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써주시면 되고요. 네, 저 해주고 입양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 절차에 따른 서류 작성은 필수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관하시면 되고요. 뭐야? 어우, 쟤네 좀 봐요. 쟤네 좀 봐요.
마침 남다른 브로맨스를 뽐내는 우야. 녀석들. 우야. 아유, 어떡해. 우차. 우야. 가자. 우야가 그동안 잘 먹어서 엄청 많이 컸어요. 네. 살벌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으시면 돼. 네, 이렇게 안으시면 돼. 이제 곧 익숙해질 거예요. 어, 자기 손짓 바라보세요. 호야가 먹던 사료도 넉넉히 챙겨줍니다. 이럴 때 보람 느끼시겠어요? 아, 네. 이럴 때가 보람을 좀 느껴요. 안 그러면 다시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한 생명을 살렸구나 하는 생각. 그동안의 어려움 그런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기분. 다행히 호야는 이곳에서 새로운 묘연을 만났습니다. 요거는 호야 먹던 사료랑 간식 좀 챙겨줬거든요. 네, 꼭 사료 먹은 다음에 간식을 주세요. 그리고 많이 놀아주신 다음에. 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 순간은 늘 감정이 격해집니다. 오늘은 좀 다른 마음인데요. 인사했어? 응? 떠나보내는 아쉬움보다 남아있는 녀석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호야는 괜찮은데 호식일 보는데 갑자기 가야지 뭐로 호식이도. 감정을 추스르고 마지막 배웅을 나섭니다. 너무 춥지만 네. 않게 해주세요, 갈 때. 연락 기다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 잘 가. 잘 살아라, 호야야. 호야, 잘 살아. 안녕히 가세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 오면 고양이에 대해서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들이 없어지는 예, 그런 경험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길고양이들 구조는 그 누가 얼마나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하고를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애들 환경은 개선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저희 항상 그 타이틀이 도둑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됐는데 길고양이에서 멈출 게 아니라 동네 고양이까지 가자. 더 이상 이제 길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 나랑 같이 사는, 같이 공존하는 그냥 고양이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죠. 착한 보호자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러 보부회가 나섰는데요. 누가 들어줄 거냐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미영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대표님이세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고양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에 저기 가게에 지금 마스코트 얼큰. 네. 저기. 네네네. 아, 너무 귀엽다. 얼큰날 꾹꾹이. 얼굴이 진짜 크긴 크네요. 네. 그래서 이름을 얼큰이라고 줬어요. 네컬러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등 쪽에 곰팡이성 피부염이 좀 생겨서 핥지 못하게.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네. 너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구나. 네네네. 야, 여기 일광욕하기에 너무 자리가 좋네요. 아. 미영철이 아, 악갱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어머, 이제 한 두 달 반 요 정도 됐을까요? 석 달째 돼가고 있는 중인가? 아,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뛰어다닐 시기인데 좁은 데서만 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요. 이거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지금 여기 고양이들이 네. 좀 여러 마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방접종 안 된 아이들은 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보호자님 칭찬해. 2층에 더 네.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러 가시죠. 아, 2층. 네. 1층은 예고편이죠. 제대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강아지가 있네. 네, 저희 유일한 강아지인데요. 아, 여기에 있는 아, 유일한 네. 강아지. 네, 척추에 총을 맞아서 후지마비가 된 거예요. 총을요? 네네네. 아,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뒷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에 배변을 네 번을 해줘야 되거든요. 6시간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 항상 있으니까 저희가 해주면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입양을 해서.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건 못하구나.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다. 대단하시네요. 미호? 미호? 미호야? 여기 구내염이 좀 심한 친구예요. 구내염? 네. 가장 오래 지냈어요. 9년. 9년? 네. 아이고. 유대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자, 올라와. 미호는 새끼 때, 요만한 새끼 때 펫샵에 버려진 애를 데리고 온 건데 데리고 온 날부터 친구를 엄마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쪽도 뭐가 있네요? 근데 이쪽은 1층에 고양이 놀이터로 내려가는 고양이만 전용. 놀이터가 있어요? 고양이 전용 통로. 누가 고양인지 모르겠네요. 맞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야. 야, 넓다. 아까 그 통로. 이렇게 아, 내려오고. 저렇게 오는구나. 네. 아, 너무 좋다. 네. 실외 공간에다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걸 캣티오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야생분들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나중에 저도 집에 이렇게 하고 싶어. 아, 진짜 나중에 해야, 되죠. 네. 해야겠다. 네. 감탄 그만하시고 이제 소원을 들어달라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소원을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클래스 휠체어. 네. 첫 번째 소원으로 네. 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휠체어.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부해와 새나개에서 장애를 가진 동물들이 나오면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 아이들의 보조기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번엔 클래스를 위한 맞춤형 휠체어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신체적인 상태와 조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작업.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에 마음이 얹어집니다. 됐습니다. 이 휠체어가 마음껏 편히 뛰어놀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좀 해줄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미용철. 준비 완료! 클래스 왔어요. 네. 클래스 예전에도 한번 휠체어 사용해 본 적 있죠? 네. 있었는데 이제 네. 오래 타다 보니까 다 해지고 아. 이제 체형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일단 지금 체형에 맞춘 거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조심스레 휠체어를 착용합니다. 아, 다리 끌리지 말라고. 네. 처음이라서 아직 어색한 것 같아요. 패스! 이리와! 가자! 와! 여기 끝에까지 우와! 아이고, 잘 왔어. 야, 너무 좋았나. 진짜 딱 맞다. 타던 것처럼 잘 네.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마음에 쏙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쏙 드는 표정이에요. 기분이 좋아졌어.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아, 그 대표님한테도. 네, 네. 네. 두 번째 소원. 네. 지금 미호 구내염 치료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가기 전에 간단하게 네. 제가 육안으로 상태 한번 확인하고 네. 출발하시죠. 아, 네. 네. 미호 보러 가실까요? 네. 네. 가자, 가자, 클래스. 가자, 들어가자. 클래스. 우리 싸고 들어가요. 클래스, 이리 와. 클래스,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야. 아이고. 아이고, 와. 잘 들어가네. 미호의 상태가 궁금한데요. 계속으로 잇몸 염증 되게 심하거든요.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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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겠다. 네요. 이 상태면 전발치를 해야 네. 그래도 관리가 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워낙 네. 심한 상태라서. 세 번째 소원 때문에 들려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네네. 제가 일단은 거기를 들렸다가 네. 들렸다가 그러면 서울로 바로 이동할게요. 네.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보호자가 또 다른 12마리를 돌보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그러면 도담. 아, 네, 여기가 도담이에요. 아, 여기가 그럼 아이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어,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소독을 먼저 하고. 아, 소독? 네. 아, 네. 아이들 전염병 예방 때문에. 네네네. 아, 발... 발바닥도.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금만. 네. 네. 듬뿍 해주세요. 네. 와, 방면문까지 있다. 아, 네. 확실하네요. 네. 네. 안녕. 어, 요즘 새로운 사람들이 자주 오는 네네. 것 같아. 여기가 그러면 임시보호소인 거죠. 네네. 여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네네. 좋은 입양처가 있으면 네네. 거기로 가는. 네. 아, 이런 거 되게 인상적이네요. 아, 네. 저희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해주셨어요. 아,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주의사항, 식탐, 네. 밤시간 주의. 애들 체리상황을 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게 네네네네. 지금 입양을 꼭 가야 되는 아이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시급한 아이들 내 아이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아이가 지금 어. 그 네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요. 한쪽 눈이 괴사가 돼서 구조를 하게 됐어요. 아 처음 구조될 때부터 네. 눈이 좀 아팠어요. 네네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질투심이 많아요. 아, 질투심 많은 네네네. 주의사항이 이 친구구나. 네. 이름이 뭐예요? 홍시요. 홍시. 아, 눈이 너무 구슬같이 예뻐요. 네. 집에 고양이가 없는 집에 가는 게 더 좋겠나. 오히려 네. 사람하고만 이렇게 잘 네. 지내면 되는 아이니까. 네. 그리고 대신에 초보 집사님. 네. 이 친구가 뭉인데요. 이 친구도 정말 사람 찾아줍니다. 네. 듬직하고요. 이 친구도 네. 애교가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어떤 사연이었어요? 아, 이 친구는 밖에서 길 생활하던 아이인데 네. 구조돼서 여기서 생활한 지는 이제 4년째 됐는데 오, 오래됐네요. 4년이면. 네. 이 친구도 빨리 입양을 가야겠네요. 네, 네. 야. 언젠간 잡고만 할 거야. 이 친구는 누군가요? 이 친구도 이제 입양 빨리 가야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네, 이 친구가 쿠쿠라고 쿠쿠? 네, 이 친구는 입양을 한번 갔다가 파양당했어요. 왜요? 그쪽 입양하신 분이 두 마리를 키웠는데 얘랑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얘가 너무 활기차니까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아팠더라고요. 원래 있던 애들이 이 에너지를 못 견뎌있구나. 네. 이렇게 두 아이는 사이가 좋아요? 어때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가도 되겠다. 네, 네. 둘 다 에너지 넘치고 원래 알던 네, 사이니까. 네. 하나보단 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여기까지 하면은 세 마리인데 네. 한 마리는 어디에 있나요? 아, 한 마리는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아이도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아, 여기는 조심해서 네. 네. 말소리도 조용히 해야겠다. 네, 네, 네. 규라. 규리. 시보호소에 안락사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인데 안락사 공부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살아남았던 이유가 이제 보호소로 새끼 고양이들이 들어왔어요. 젖먹이들이. 근데 이 친구가 돌봤나 봐요. 보모 역할을 해서 보모까지. 네,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새끼들은 지금 다 입양을 간 상태인데 이 친구만 입양을 못 가서. 근데 이제 다리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돼 있었어요. 보고서 들어왔을,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다른 애들한테 많이 치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쪽 방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입양을 좀 시급하게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분명히 좋은 분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랑 고부애랑 네. 네. 힘내서 네.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아유. 입양 빨리 갈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규라! 규? 규? 반가워요. 그러면 미호 두 번째 소원 이루러 서울 쪽으로, 서울로 가시죠. 지금. 네. 네. 미호의 치료를 위해 이동해볼까요? 잘 다녀오라오. 근처 동물병원에서는 마취가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마취하기에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사전 네. 검사를 할 거예요. 네. 인사하실래요? 어차피 이따가 한번 또 볼 거예요. 미호 잘하고 있어? 응? 잘. 떨린다. 어, 그래.
큰 수술인 만큼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마취가 가능한 상태였으면 좋겠네요. 전반적으로 다 이빨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네, 아까 선생님 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이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금니를 발치를 해야 되고요. 네.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빨의 대부분을 발치해야 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 회복실로 이동해봅니다. 리우야. 리우. 리우. 예전처럼 울어주면 좋으련만. 그래도 회복 잘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꼭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리우야. 리우. 리우. 마취에서 깨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건강해질 겁니다. 클래스 보행기하고 그다음에 뭐 애들 입양 보내는 거 그리고 미오 구내염 이거 발치 수술까지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고양이를 부탁해 방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고양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